좋아! 이제 뭐하지? 유패 아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일 뿐입니다. 뭐하니? 아까 들어보니까 뭐 붉은 메탈 드래곤 해달라고 하던데. 좋아, 이 성전 흑룡 그냥 가라 팍팍. 그냥 가. 붉은 눈 카드가 내가 있나? 메탈이 있나? 있네. 아주 잘 있네. 하하하하하 씨발. 에휴, 덱에서 부를 수가 있구나 이게. 어, 이건 좀 특이하네. 덱에서 부를 수가 있네. 자신 피드에 붉은 눈 메탈 드래곤을 장착한 경우 붉은 눈 한자 릴리스했을 경우 덱에서 특성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덱 패배 잡히면 어떻게 해요? 즉사할 것이다 이거야? 네. 뭐 일단 덱 늘 건 늡시다. 뭐 늘 건 넣어야지. 오, 쉣. 그 다음에 스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붉은 눈 융합이라고 패 붉은 눈 카드 한 장을 덱으로 되돌린 다음에 덱에서 붉은 눈 융합 한 장을 패 넣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제가 보면 메탈 붉은 눈의 흥룡이네요.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이거 붉은 눈이겠지? 붉은 눈이겠지? 메탈 붉은 눈이니까 붉은 눈이겠지? 그치? 붉은 눈이겠지? 그렇지? 에이 뭐 설마 메탈 붉은 눈이어가지고 메탈 붉은 눈이 포함되는 거니? 아 그치? 휴! 하마터면 즉사할 뻔했군. 덱은 그냥 요렇게 짭시다. 와, 덱 만드는데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어. 덱을 만드는데 단 1초에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덱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붉은 눈 융합 쓴다고 하면은 굳이 경량화 쓸 필요가 없고, 그러긴 또 몬스터 별로 없구나. 에르모스의 이빨이나 넣어줄까? 조이 컨셉으로 간다. 이렇게 일단 조이 컨셉이다. 오, 철도 씹어먹을 나의 흥룡입니다. 한심. 그리고 붉은 눈의 철의 기사 기어프리드가 더 장착 컨셉이 있어가지고 얘가 장착 카드를 했을 때 그 카드를 파괴시키거나도 장착 카드를 묘지를 보내 독산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컨셉이 맞네요. 일단 메타라 반사장가.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카드가 있긴 하지만. 냥. 멋지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세상에. 예, 소리. 5초 베이나 먹어라. 아, 피드 안 깔아줬다. 근데 펜은 좋네. 뭐지? 뭐지? 냥. 뭐 일단 합시다. 페리얼정. 이게 또 웃긴 게 흑인용을 붉은 눈의 흑용으로 취급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메타라 반사장갑을 장착시키면은, 그러니까 얘한테 이걸 장착시키면은 그 메탈 붉은 눈의 흑용을 소환이 가능은 해. 이게 또 돼. 안 되면 모를까 돼. 돼서 문제야. 아씨 냥. 감정 발동. 메탈화 마법 반사 장갑. 아니 그러니까 붉은 눈 융합으로 취급이 돼서 되는 거야. 이게 좀 미리 장착할게요. 이거 괜히 이거 뭐냐 체인틀이 꼬일 수가 있으니까. 무효성은 일단 정상적인 데가 안수진이면은 그 덱이구먼. 그러게 대사가 있네. 잡았나 보다. 잡았다 얘. 얘 잡았다. 이렇게 회복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지? 좋아, 그런 너에게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도록 하지. 아! 나와라! 붉은 눈의 흥룡! 빨리 감사합니다. 태아 반갑습니다. 되네? 되네? 되네. 그 와중 기계적에서 헤르모스의 발톱이랑도 연계가 안 되네. 그 와중 기계적. 좀 갈아 나가라 이제. 어, 이거 대사 너무 웃기다. 메타라 마법 반사 장갑. 오, 이거 대사 있어. 나와라. 여기서 역시 붉은 눈이지. 혈혈이요. 오, 야맨 되게 못생겼다. 에르보스의 발톱. 어, 이거 대사는 없네. 이거 대사는 없네.
우와 귀엽 뭐냐 붉은 눈을 메탈드론에 장착시켜주도록 하지. 공개년 4800에 붉은 메탈 붉은 눈에 메탈 브루의 흑역에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마피아 반갑습니다. 시끄럽마. 이게 되네. 아 전설용은 높더라. 아 그래요. 하긴 여기가 그 원작 기반이고 애니에서밖에 나온 거는 잘 안 나온다고 생각보다 애니에서 나온 거 많아요. 원작에서 나왔을 텐데. 야 역겹네 역겹네 역겹네. 뭐 아무튼 할 건 다 했네요. 얘가 그나마 폐가 말린 데다가 보여줄 건 또 다 보여줘가지고 버립시다. 나니 고래.